그런데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뭐 서울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느냐 안 가느냐 집에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 제가 가출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아들이 시험 칠때다 돼가면 없어지니까 기가 찰거 아닙니까? 그 수소문에 아들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엄마가 울고 우리 학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 학교 처음 와봤을 겁니다. 고등학교 아마.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가본 거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신세를 지금 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인데, 그래 가서 우리 아들이 아무것인데, 반을 뭐 알겠습니까? 학교라고 해서 물어 찾아가 다니는 생각이니까, 아가 도망가고 없는데, 그래도 입학 원서는 써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들으니까 기가 차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하니까,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딨냐고, 우리 엄마가 물었던가 봐요. 부산 대학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전공을 뭐 할라 합니까? 물어보니까 1차 전공 역사, 2차 전공 법학 써놔가지고 우리 엄마가 감이 안 잡히니까 학교 졸업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리는 데 갈라 하면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상대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상대 입학 원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 겨워서 시험을 치러 와서 상대를 갔으니까 거의 원치 않은 저는 상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를 안 나갔죠, 한동안. 안 나가다가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학교가 많은 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같으면은, 요새 같으면 게시판에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회계사반 모집한다고. 그래서 회계사반이 뭐냐고 옆에서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회계사반이 많으냐고 물으니까, 아, 저게 상대 고등고시래요. 그래서 그걸 못 들어봐가지고, 그 친구가 참, 지금도 그 친구가 친합니다. 그래서 그 걸리면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거 걸리면 출장 갈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리장교 군에 갔다가 취직 이야기를 했었고, 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할 때 되니까 또 그 친구도 회계사가 되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다녀서 전화 와가지고, 야, 이군 취직 안 할래? 그래. 뭐라 하니까 그래. 프라이스워터하우스라 그러더라고요. 프라이스워터하우스가 좀 이름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보니까 그 명동 칼 빌딩 있는데 그냥 그 면접하러 올라왔는데 그 외국 기업체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뭐 그때는 있잖아요. 외국 회사들이 사무실이 너무 삐까삐까하잖아요. 카페트도 있고 막 리셉션에 이쁜 여자가 앉아있는데 너무 탐복해. 아, 이 회사는 내가 꼭 들어가야 될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컨설턴트가 됐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좌절을 하기는 했었지만 최적의 옵션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활동하는 순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꼭할수 있으면은 전쟁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군의 꿈은 진짜 역사에 남은 좋은 전쟁터. 그래서 제가 아주 쩔쩔하고 밤을 새워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전쟁터를 한번더 만나보고 싶다. 끊임없이 그걸 찾아가고 싶다. 그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갖다 붙은 타이틀이 여정이라는 걸 전이 두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건 끝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씩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 속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전에 경제신문에서 STX CEO 분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도 판단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판단을 빠르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CEO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판단의 속도를 최소의 미스를 가지고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훈련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보면 압니다. 자기가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일을 해서 그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빨랐느냐, 늦었느냐. 속도를 하고 또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할수 있고 또 노력을 통해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공을 좀 쌓아가면 본인이 어느 정도 가느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시효가 되겠어.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은 시효가 되느냐? 그 해답은 어렵죠. 스티븐 코비는 그랬죠. 프로액티브라 그랬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시효가 된다는 것은 자극이 들었을 때 자극을 읽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극을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가 먼저 인지하는 게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을 거니까 이미 위기를 느끼면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측치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상당히 많이 했고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걸 쌓아가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서 고맙고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줘서 고맙고 가다 보다가 인천국제공항을 떠올리게 되면 꼭 이거 하나는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공항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세계 최고 공항입니다. 그 일선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게 좀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경기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하겠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천국제공항 굉장히 좋은 공항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피터 드라카가 평생을 쓴 40여 권의 책들입니다. 어느 책을 짚어도 정말 좋은 책이고 피터 드라카 21세기에 대한 애지애한 지식경제사회를 이미 예측하고 CEO들에게 많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미래를 이해하고 또 지도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젊은 지도자들이 앞으로 CEO가 되실 분들은 특정 책에 의존하지 말고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